제약이 발전을 만듭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약이 지금 그 그러니까 이거 제약 말하는 거죠? 제약 회사 말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소리지 지금 순간. 네, 제약이 발전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제약이 발전을 만든다. 그 어떤 상태에서 제약이 발전을 만들까요? 아 뭐랄까 본인의 한계점을 한계점이라는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제약이 있어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발전이 생긴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약을 스스로 두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연습할 때는 제약을 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즈 연습을 할 때도 그 빠른 템포의 재즈를 하기 위해서 정말 느린 템포로 일부러 메트로놈 틀어놓고 그게 제약이죠. 어떻게 그치, 보면 제약이죠. 메트로놈을 네. 딱 틀어놓는 순간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스스로 제약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플레이를 할 때도 뭐 솔로 연습을 한다 했을 때도 코드 진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제약을 두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포인트마다도 제약을 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음을 치지 않겠어 라던가 원래는 맞는 음인데 아웃으로 나가기 위해서 맞는 음은 치지 않고 다른 음을 그죠? 최대한 맞는 음으로 만들겠어 뭐 그쵸, 이런 그쵸, 식의 그쵸. 제약을 만드는 네. 거죠. 그쵸. 그런 제약이 좀 더 뭐 발전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적절한 제약을 두는 걸로 좋은 발전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제약을 걸면 네. 그 이외 걸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발전이 생기지 않나 그쵸. 라는 생각입니다. 술자리에서도 그 이제 영어 안 쓰고 제약을 두기 시작하면은 벌써 취하는 것 같아요. 제약을 두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취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게 제약이 발전을 만든다. 맞아요. 여기 볼 수 있겠네요. 네, 영어 안 쓰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영어 안 쓰고 저희 리뷰 해볼까요? 절대 안 될걸요? 절대 안 되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자, 리뷰 뭐라고 해야 돼요? 설명. 아, 자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자 해볼 건데 자 이게 브랜드가요 저기 그 헨다 헨다도 안 되잖아 뭘 그래야 돼 안 돼 어 네 헨다 줄악기 안 되지 말이 네, 네. 저희는 그냥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약의 발전을 둘 수도 있지만 제약이 너무 쓸데없을 경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적절한 제약을 세팅하셔서 무궁한 발전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팬더의 CT60S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팬더의 싼 어쿠스틱 기타들 오늘 좀 연속으로 좀 다뤄볼 거예요. 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저렴한 팬더의 네 저렴한 어쿠스틱 네. 기타들 네 이게 26만 9천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60S 올 마호가니 이 모델도 26만 9천 원 그 다음 시간에 아 네 200이고요 네. 다른 브랜드였다. 네, 두 개 해볼 거예요. 두 개를 해볼 건데 저희가 예전에 팬더 싼 기타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그걸 했었냐면 2018년도 1월 달에 그 팬더의 CC60S를 했었어요. CC60S 요게 한 8.5, 8.5 정도의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가격대별로 뭐 적절하기는 한데 그렇게 뭔가 막 충격적인 가성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랬으면 막 9.5 막 10점 맞아요. 이렇게 나왔겠죠. 맞아요. 그때 이제 CC 캐치 콜트 막 이래갖고 제가 이제 콜트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웬만한 브랜드가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도 콜트 가성비를 거의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콜트는 진짜 아니 얘 뭐 나무를 진짜 어디서 뭐 주워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 가격에 만들지? 나는 직접 키우나? 그러니까 직접 키워도 키우는 돈이 더 들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콜트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에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콜트를 빼고 그냥 저희가 20만 원대 그냥 가성비에서 뭐 팬더가 이제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2시간 연속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26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5.5cm 무게는 1.53kg 두께는 96mm 구프렛 뒤뜰레는 72mm로 아주 컴팩트한 느낌이고요. 이게 트래블 쉐입이에요. 그러니까 오디토리움 우리가 G 쉐입이 그랜드 오디토리움이잖아요. 이건 그랜드가 아닌 그냥 오디토리움 트래블 오디토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디토리움의 쉐입을 유지하면서 여행용 사이즈로 한 4분의 3 사이즈 정도 줄어들어 있고요.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 심지어 탑솔이에요. 와우. 이게 269,000원에 탑솔 하지만 뭐 네 아직까지 뭐 놀랄 수는 없는 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치코판에는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이지 투 플레이 그냥 단순히 4개 그냥 가늘어요. 실제로 잡기 편한 그런 4개입니다. 헤드머신에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게 플라스틱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을 만지면 305mm, 스케일 길이는 23.5인치, 597mm 쇼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 로즈우드고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26만 9천 원에 이 정도 사운드면은 뭐 저는 맞아요. 싼 소리도 안 나는 것 같고 딱히 작은 느낌도 크게 안 들고. 이 기타 자체는 제가 좀 쳐보고 만져보니까 그 사실 이제 핑거보다는 스트로크에 더 가까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너무 좁아요. 어.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그렇죠. 네, 좀 네. 힘든 일단 핑거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밥 먹는 느낌이죠, 약간. 뭔가 네, 힘들어요, 네. 느낌이. 네, 사이즈가 엄청, 너무 안 맞으니까. 엄청 좁아요. 네. 핑거하기에는 사실 너트 너비 자체도 뭐 43mm에다가 네. 넥 가늘고 이러니까 손이 크신 분들은 오히려 손 둘 데가 되게 애매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 네. 스트로크용으로 훨씬 더 적절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 쉐입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짜 여행용 기타로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여행용 기타라서 막 쓰기 좋은 기타. 맞습니다. 네, 26만 9천 원. 막 쓰기에 부담 없는 바로 그런 가격. 네, 그러면 이게 없죠? 날쿠죠? 날쿠입니다. 날쿠예요. 끝이에요. 없어요. 다 들었네요? 네, 다 들었습니다. 뭐 또 들려주실 거 없어요? 시연을 시연 들을까요? 듣고 오죠? 네, 알겠습니다. 뭐 들려주실 건가요? 네, 2002 들려드리겠습니다. 2002,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2002년도에 뭐 하셨어요? 군대에 있었습니다. 월드컵 군대에서 보셨어요? 이등병이었습니다. 어, 진짜 안타깝다. 재밌게 보지도 못했겠다. 골 들어갔는데 이렇게 봤어요. 와, 진짜 되게 안타깝다. 네, 처음에 처음 이제 거기서 방영을 해줄 때 야 네. 너네 움직이지 마 해가지고 저는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고참들 다 앞으로 가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쓱 보다가 골 들어가면 좋아하지도 못해. 아니 그게 정말 근데 그게 또 4강까지 갈 거라고 그때 생각을 못하고 전혀 왔을까? 못했죠. 근데 그 한 4강쯤 갔을 때는 그냥 재밌게 보라고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첫 골 들어가고 나서 다 풀렸어요. 아 그렇군요. 으아 막 난리 났어. 이병이고 뭐 병장이고 그런 거 뭐 없었어요. 뭐, 지금. 서로 막 안고 야, 막 그렇죠. 네, 난리 났었죠.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새내기였어가지고 예, 뭐 진짜 정말 고삐 풀고 놀았죠 정말. 예. 대단했었는데 이제. 예, 정말 대단했죠. 예, 2002라고 하면은 그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하죠. 예. 그냥 그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진짜.
올림픽. 그리고 희대의 축제였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엄청났었죠.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교통 통제하면서 사람들이 막 네. 거리 응원하는 거의 처음 문화가 생긴 게 그때고 사실 아, 거리 응원이라는 소름 돋을 정도였죠. 그렇죠. 네.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아,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그 스페인전 이긴 날에 술 엄청 많이 먹고 취해갖고 그 다음날 이제 신검 받으러 갔죠. 그때 지금 군대에 계시고 저는 이제 군대가 준비를 해야 하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2002 잘 듣고 왔고요. 2002 하면 떠오르는 게 월드컵밖에 없는 맞아. 아재들이라 이 2002 그 가사 보시면 네. 아시나요? 가사에 가사는 안 봤어요. 네. 가사 안에 그때 이제 유행했던 곡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중간중간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예. 그 좋은 노래들의 가사들을 쭉 어. 해가지고 뭐 브리티니 스피어스 거 뭐 몇 개 이렇게 쭉 오펠 싱크리 없어요. 오펠 싱크리 아 그런 건 없고 그 너 좀 좋았을 텐데 아, 네. 마리가 우리나라 네, 사람이었죠. 참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추억을 한번 또 2002로 곱씹어 봤고요. 자 그러면 시청 잔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잔주평은 700이죠. 우린 1000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네. 741화. 여기 되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원맨님. 네. 저번 리뷰 보고 저도 샀습니다. 아, 드디어 샀어요. 전옥가. 뭐? 아. 네. 바리톤 사셨어요. 네. 그린 플러스. 우리 그, 요행 전옥가를 드디어 우와. 사신 분이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원맨님. 저 엄청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그쵸. 네. 저번 리뷰 보고 저도 샀습니다. 아, 마성의 리뷰. 근데 바리톤 줄은 왜 안 파는 겁니까? 안 팔아요, 버즈비에? 전 몰라요. 사장님 줄 좀 파세요. 바리톤도 파셨으니까 줄도 파셔야지. 안 되는데? 파셔야 됩니다. 아니 뒷일을 생각을 하셔야죠. 파세요. 사장님 바리톤 줄 네. 들여놓으세요. 아 어디? 자 원맨님 바리톤 줄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거예요. 네, 네 제가 항의하겠습니다. 자 바리톤 기타는 현고가 일반 기타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 장력이 세서 습도 관리 이후에 줄을 느슨히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네. 멋지려면 손이 많이 간다. 그래도 멋있다. 네 원맨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드디어 아이, 누가 이걸 또 살려나 했는데 그러니까. 네, 원맨님이 네, 같이 전옥가 유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멤버십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네 가성비만큼 어디서든지 칠 수 있는 기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칠 수 있는 좀 마음 편하게 네. 막 칠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지만 저돌적인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저돌적인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딱 그 20만원대에 이제 요 가격을 생각하면 얼스 미니가 딱 떠오르는 그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피니쉬도 좀 고급스럽고 사실 디자인적이나 사운드적이나 저는 진짜 빠질 게 없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에 있어서도 정말 콜트 뭐 얼스백이랑 같이 이렇게 딱 나란히 서서 충분히 겨룰 만한 그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0만원대 미니 기타를 사는 쿨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CT 네 쿨팁 269,000원 오 점수 몇 되면? 7.5? 8.5 네 개인적인 이제 마음이 좀 들어갔어요. 개인적인 마음? 네 어떤 마음? 핑거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 핑거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이거는 네, 손 큰 사람이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막 여행 가가지고 핑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행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그 막 모닥불 근처에서 막 핑거를 갑자기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중에 등치 크고 손가락 굵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우씨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즐거운 여행의 동반 자 CT60S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26만 9천원짜리 하나 더 있어요. CT60S 올 마호가니 사운드가 좀 이제 기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요건 이제 사이즈 자체가 104cm라 맞습니다. 아예 다른 사이즈 기타라 명엄씨가 일단 그거에 대한 불만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네 다음 시간에 손가락 굵은 사람도 핑거 칠 수 있는 기타 CT60S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